자, 두 분 모시고.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시사 방편이지 않습니까? 아, 예. 장돌이. 예, 예. 화면입니다. 예, 예. 경진문에.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오늘 같이 예. 그림으로 예. 대표님의 또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 예. 그저 예.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주셔가지고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아, 예, 예, 예. 어, 시작한 겁니까? 예. 예. 아주 그 차에서 벌써 시작됐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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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저 우리 장돌이 우리 박하백님께서 이미지 그림을 갖고 온 게 있으시죠? 이미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셨어요. 별로. 예, 아 잠깐만요. 아 그걸 왜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 왜 처음부터? 지금은 우리 정권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그려줄 리가 만무하지.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멋있다. 아니 이건 뭐 제 뭐 네. 생각이 아니고요. 네. 다 그래. 재밌는 이미지로 보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캐릭터화를. 예전에 한번 이거 네. 예, 네. 어떤 근데 뭐, 방송에서도 한번 그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예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 그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인데 예. 이경규 씨는 나보다 더해요. 또 우리 두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김어준이. 아, 그 엄마 김어준 씨요? 어. 친하십니까? 친하죠. 아,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친하죠. 정반대 이미지인데. 그렇죠. 근데 지멋대로 산다는 거는 또 같은 이미지. 아, 그죠. 이번에 저 김어준 씨 그 인터뷰 하지 않고 저희 프로에 나와 주신 것은 제가 김우진 씨보다 훨 낫다라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김우진 씨는 가면 놀리려고 대들어요. 아. 근데 이경규 씨는 김우진 씨하고는 좀 질이 좀 틀리지. 그렇죠. 네. 그래도 양질. 고맙습니다. 제1당을, 이 제1야당으로 철저히 이제 견제를 한번 해보겠다. 싸우면 내가 천재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여당과 각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문재인 정권에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없습니까? 지금은 제가 여기에 잘잘못을 이야기할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아, 지금은 네.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고 정부 출범하고 새로 일하려는데 네. 우리가 그 발목 잡는 그런 모습은 맞지 않다.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해외 나갔을 때는 비판 자제해라. 국익을 위해서 해외 나갔으니까 비판 자제해라.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홍 대표님은 불참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전국이 꼬일 때 네. 영수회담으로 일거에 푸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삼김 정치 이후에 영수회담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하. 나가는 건 우선 옳지 않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한미 FTA 문제가 있어요. 네네. 한미 FTA를 할 때 그 당시에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저보고 크게 비난을 했어요. 자기들이 집권하면 FTA를 재정하겠다. 그런데 거꾸로 미국에서 발표를 보면 한미 FTA가 연간 한국에 주는 이득이 30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30조죠. 그래서 재협상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청와대 가면 따져야 된다고. 그런데 첫 대면인데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따지기 시작하면 얼굴 붉힐 것이고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가는 게 곤란하겠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분을 불렀기 때문에 안 갔다.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불렀으면 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단독으로 불러도 안 갑니다. 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FTA가 지금 주어제인데
그래도 이 대화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불러주면 간다고 했습니다. 아, 다음에? 네. 그때 다 같이? 나 그때는 보고. 아, 그래서 영수회담 대신에 그 청주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수해 복구 잘 걸었을까요? 한 시간 동안 수해 복구 잘 걸었을까요? 한 시간이 아니고 이제 그게 네. 밖에서 뭐 두 시간을 했니, 두 시간 몇 분을 했니 네.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거는 영수회담 시간 맞춰서 봉사활동 하기로 작정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12시 15분부터 영수회담이 1시 56분까지 했는데 네. 그 영수회담 그 안 가고 네. 봉사하러 간다는 의미로 그 시간에 맞춰서 봉사한 거지 우리 직원들이 10시부터 가가지고 오후 4시까지 깔끔히 치워주고 왔어요. 당대표가 거기 갔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아,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아, 그 장하 사건이 지금 검색어에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아, 옆에서 장하를 신지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예, 예. 신발을 벗고 신을 때 예. 장하가 미끄러워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잡아주는 게 그게 무슨 신겨주는 거예요. 신기는 내가 신는데 직접 뭐 이게 신겨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아 옆에서 그 미끄러질까 싶어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 뻘꾸덕입니다. 근데 그 저 여당 대표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협치를 강조하면서 만나가지고 이 팔짱을 끼시더라고요. TV에서 봤는데 그때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당황했죠. 그러나 뭐 예, 예. 추미애 대표님하고 저는 사법연수원 같은 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뒤 앉았었어요. 예, 예, 예. 그래도 같은 반이라도 내 기억에는 2년 동안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어려웠어. 어려웠어요? 어렵죠. 왜요? 미인이니까. 아니, 왜 얼굴이 미인이니까? 얼굴이 미인이니까 뭐 말을 하게 되면, 이거 혹시. 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으로 찝쩍거리나 이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이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추미애 대표님한테 2년 동안 내 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한 번 더요? 같은 말이네. 검사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한 20년 살아보니까 예.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이 검사 생활하시는 것보다. 검사할 때나 정치할 때는 아침에 눈 뜨면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검사라는 직업이 반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갈등의 연속이고 네. 그다음에 정치판에 들어오면 여야 갈등, 여여 갈등, 당 내부 갈등 갈등 속에서 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한테는 갈등 속에서 사는 그런 직업은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아버지가 한 36년 살아보니까 힘들다. 정치란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대표님. 페이스북, 페이스북. 왜? 왜? 돌아가는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아침에 신문 보고. 예.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 그 정치하시니까 벌써 한 몇 년 됐습니까? 22년 됐습니다. 와, 22년.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입문을 제의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제의를 하시게 됩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네, 네, 네. DJ가 하는 네. 이기택 씨가 하는 민주당 그다음에 YS가 하는 신한국당 이래 있었는데 야당을 가려고 했는데 공천을 주겠다는 답이 없어요. 연락은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와중에 YS가 전화 왔어요. 아, 오라고? 문민정부에서 사정검사를 한 사람이 왜 야당 가려고 하느냐. 우리 당에 와라. 그때는 공무원 그만둔지 검사 그만둔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전화하니까 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받는데 뻘떡 일어서서 받았어.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그래갖고 엄격결에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 대통령과 약속이니까 그건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에 간 거죠. 근데 만약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택했다면 또 인생의 어떤 정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겠어요, 그죠? 그렇겠죠. 네. 완전히 이제 그 다른 정치 인생을 살았겠죠. 자, 우리 홍 대표님 정치 인생 20년. 22년. 22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네. 22년. 예. 예. 잘한 거 세 가지와 후회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나는 정말 잘했다 하는 세 가지. 내 이제 전 인생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네네. 내 각시 만난 거. 아... 난 각시 덕에 네. 한 40년 전에 만나가지고 네. 지금은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거고 네. 두 번째가 93년도 슬로트 머신 수사를 할 때 슬로트 머신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안기부 경찰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까지 선을 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담당 검사인 홍준표 검사 등 여야 중진 국회의원 4~5명과 언론인 등 10여 명이 슬로트 머신 업자들과 유착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의 황태자 박철원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거의 우리 사회 상정부의 부패 구조를 다 뿌리 뽑아야 돼.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돼. 정치권과 언론계 등의 일대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검찰 수뇌부가 반대를 하고 청와대가 수사를 못하게 했고 내부에서 전부 수사를 못하게 했는데 혼자 이제 우겨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게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14일 지나서 새벽에 실마리가 풀렸어요. 그때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38살 때인데 심지어 새벽에 심리적 압박 때문에 12층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했으니까. 근데 그때 한번 잘 넘겼다. 그 잘 극복을 했다. 예, 예, 예. 본인한테 자랑스럽고 또 예. 본인한테 자랑스럽게. 세 번째는 이제 그 경남지사로 내려가가지고 예, 예. 3년 6개월 만에 이제 1조 3,488억의 예, 예. 경남도의 채무를 그게 이제 없애보자. 자산 하나도 안 팔고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면 저 가호, 내가 정말 내가 잘못 판단했다. 뭐 이런 거 한 세 가지. 그게 이제 처음 저 의사의 길로 네. 가서야 되는데 아... 그 갈등만은 검사로 가서 정치판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선 의사의 길로 가서야 옳았다. 두 번째 이제 지난번에 대선 출마해서 네. 당선을 했다. 네. 내가 당선되는 것보다도 우리 그 보수 우파 진영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열심히 했지만은 떨어졌다. 출구 조사 때 예상보다 좀 어땠어요? 예상보다 적게 나온 편이죠. 그래도 3위에서 2위를 하셨잖아요. 선거는 2등을 하나, 3등을 하나, 꼴등을 하나 똑같아요. 1등만이 네네. 존중받는 세상이 선거입니다. 냉혹한. 그렇죠. 네. 그렇지 뭐 2등, 3등은? 의미가 없죠. 혹시? 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하신 게 있잖아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내에서 애들이 워낙 괴롭히는 바람에 눈썹이 다 빠졌거든요. 2011년도에 집사람이 눈썹을 하락해서 했는데 굉장히 따갑습니다. 안 돼요. 뭐 하다가 중단했어요. 아, 너무 아파가지고. 짜증도 나고 못 하겠다 그러니까 뭐 몇 분은 내 친구가 와서 했는데 그 사람. 지금은 그 눈썹 다 빠진 게 이제 좀 나니까 괜찮죠.
아, 지금 아주 어울립니다. 네. 처음에 되게 좀 어색했거든요. 네. 지금 뭐 전혀.